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화려한 봄꽃 매발톱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. 아이고, 너무 이쁘죠? 제가 얼마 전에 드렸는데, 제가 아파서 가장 화려할 때 영상을 담지를 못했네요.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이제 피어 있었는데요. 조금 꽃이 잤어요.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요. 요 매발톱은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해서요. 어디서든 이렇게 한번 사면 오래오래 이렇게 볼수 있는 꽃이에요. 생명력도 강하고요. 미나리 아제비인데요. 요 미나리 아제비가 애들이 그냥 일반 땅 화분보다는 그냥 밭이나 이런 정원에 심어놓으면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여러 해살이 풀이라서요. 정말 잘 자라요. 꽃말은 버림받은 애인 바람둥이. 너무 예뻐서 그런 걸까요? 꽃말이 바람둥이에요. 색상이 저는 핑크색을 구입했는데요. 하늘색도 예쁘더라고요. 요 아이는 이제 씨앗이 맺히는데 그 씨앗을 심으면은 핑크색 매발톱 씨앗을 받아서 심어도 다음 해에는 핑크색이 안 나오고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대요. 하늘색 매발톱도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4주 후에 싹이 나는데 그 싹에서 하늘색이 안 나오고 다른 색 꽃이 필수 있대요. 너무 신기하죠? 그래서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대표적으로 핑크색이랑 하늘색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파종은 실외에서 밖에서 3월에서 9월 실내에서는 이제 연중 파종하면 한 발화 기간이 2주에서 4주 씨앗을 심으면 4주 후에 나서요. 보통 개화는 4월에서 6월 두달 정도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해요. 여러 해살이 전국 노지 활동되는 꽃이라서요. 정말 예쁘고 착하고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유전자가 유동적이어서 요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다음에는 다른 색상이 다른 색깔의 꽃이 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씨앗을 받아서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,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요. 꽃송이가 정말 너무 예쁘죠? 근데 요 꽃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매발톱 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여성 질환에 좋다고 해요. 근데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어이구, 이렇게 이쁜데 먹을 수도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.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. 행복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오늘 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